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요것만 보죠. 그 세상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 조현병의 경우인데. 자,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회 속에 있다가 사회 생활이 결국 뜻대로 안 되니까, 사회 속에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가정으로 들어와요. 그 집안에 틀어박힌다고요. 또 가정에서도 있다가 집에 부모님들과 사이가 안 좋거나 자꾸 쥐어박히면 자기 방으로 틀어박혀요. 그래서 자기 방에 있으면서 가족들하고 일체 접촉 안 하는 당사자들도 많죠. 밥도 같이 안 먹고, 밤에 다 가족들 잠들었을 때 몰래 나와서 냉장고 뒤져서 먹고, 가족들 거실에 있으면 절대 밖으로 안 나오고, 가족들 없는 시간에만 밖으로 나오고 등등 이런 환자들 꽤 있어요. 자기 방에. 근데 자기 방에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하고 힘들면 방에만 가상의 세계로 간다는 게, 가상의 세계가 뭐냐? 컴퓨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 게임만 죽으라고 한다, 야동만 죽으라고 봐야 된다, 또는 인터넷 검색해서 계속 이거 인터넷으로 뭘 본다, 스마트폰으로 뭘 본다 등등, 이런 게 이제 가상의 세계인데, 이 가상의 세계로 가도 마음이 안 편하다, 거기도 갔더니 거기서도 계속 자기를 공격하고 누군가 등등 마음이 안 편하다, 그러면서 상상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청, 이게 다 망상이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사회 속에 있다가 가정으로 가고, 가정에서 방으로 가고, 방에서 가상의 세계로 가고, 가상의 세계에서 상상의 세계로까지, 비현실의 세계로까지. 몸은 내 방에 있지만 내 정신은 저 딴 데가 있는 거죠. 상당수의 우리 당사자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몸만 방에 있어요. 애가 방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랬을 때 보면 발병의 의미가 뭐냐, 자기가 힘들지 않고, 발병의 의미가 뭐냐,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았는데, 잘 지냈는데 망상 생기고 환청 생기고 조증 뜨고 이런 건 없어요. 반드시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힘든 정도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힘들었으면 자기가 감당을 해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는 자기 나름대로도 감당을 하고 애를 쓰고 살았는데, 드디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을 때 만세 부른 게, 그게 망상이고 환청이고 조증 증상이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만세를 불렀다, 증상이 나타났다,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는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라고 선언한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뒤집어진 애를 우리는 치료라는 미명하에 다시 약만 먹여가지고, 네가 사회 약만 먹여가지고 망상 없애고 환청 없애고 없애가지고 다시 네가 사회생활을 해야지라고 사회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 속에 들어있는 애를 약만 먹여가지고 사회로 바로 내보내려는데, 이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들어간 순서가 사회에 있다가 가정으로 갔다가, 가정에서 방으로 들어갔다가, 방에서 가상의 세계로 갔다가, 가상의 세계에서 상상의 세계로 갔다면 순서가 이렇게 된다. 나올 때도 역순으로 나와야 되죠. 상상의 세계 속에 있던 놈이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면 좋아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환청 듣고 망상하고 맨날 망상 속에 살던 애가 이제는 게임에 중독돼서 산다.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있다. 허구한 날 야동만 보고 있다. 허구한 날 뭐 컴퓨터만 틀어서 보고 있다. 스마트폰만 틀어보고 있다.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망상 환청하고 있던 놈이 컴퓨터 붙들고 매달리면, 망상 환청하고 있을 때는 컴퓨터도 안 봐요. 컴퓨터 보면 그 안에서 자기가 암호해독하려고 보는 거고 그런 거지. 진짜로 컴퓨터를 즐기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에 있던 놈이 가상의 세계, 컴퓨터, 인터넷 세상으로 오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놈이 자기 방에 돌아오면 좋아진 거예요. 방 안에서나마 편안하게 있고, 자기 그냥 편안하게 잘 자고, 그냥 방 안에서 자기 취미 생활하고 지내면 좋아진 거라고요. 그리고 방 안에서 있던 놈이 거실에 나와서, 이제 이때까지는 부모하고 잘 안 만나던 놈이 거실에 나와서 부모를 보고 빵긋빵긋 웃어대기 시작하고, 부모하고 편안하게 거실에서 같이 텔레비 보고 부모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하고 하면 좋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부모 옆에 있으면 좋다 싶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부모가 같이 데리고 다녀야 돼요. 지 혼자는 겁이 나서 못 다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회 속에 뭐 언제까지 데리고 다녀야 되느냐? 제 이야기. 오아시스 발견할 때까지 데리고 다녀야죠. 백날 데리고 다녀도 오아시스 발견 못하면 헛방이에요. 밖에 나갈 데 없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오아시스를 발견한다는 건 뭐냐? 지가 좋아서 나 저기 내일 또 갈래요. 가서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어요. 요게 오아시스예요. 그런 데를 만날 때까지 다녀야 돼요. 그런 데를 만날 때까지. 그런 데를 만날 때까지 다녀야 되는데 그런 데가 생기면 그 다음에 거기 몇 번만 같이 가주면 그 다음 지 혼자 가요. 이제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그때부터 수월해지는 거죠. 그 속에서 딴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일을 찾아내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데리고 다녔는데 지가 마음을 붙일 만한 데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죠. 더 계속 데리고 다니든지 아니면 내가 들어서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돼요. 오아시스를 발견할 때까지 데리고 다니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조현병의 경우에는 조울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울증은 오히려 어떤 게 거꾸로죠. 온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거죠. 온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자꾸 헛방지치고 사고를 쳐대니까 온 사방으로 뛰어다니면 내 옆에 와 있게 만들어야 되죠. 내 옆에 와 있게 만들려면 내만 보면 좋다고 할 때 내 옆에 있는 거잖아요. 사방으로 쫓아다니던 놈 내 옆에 와 있어야 되고 밖에 나갔다가도 내가 문자 한 통하고 뭐 하면 득달같이 쫓아올 수 있어야 되고 지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더라도 내가 아, 그거 아닌 거 아니냐 하면 갔다가 지가 아 그래?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제어가 되는 거죠. 조울증은 제일 큰 문제가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조울증 가족들이 잘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브레이크 잡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브레이크는 절대로 싸우는 방법으로 소리 지르는 방법으로 브레이크 못 잡아요. 살살 달래고 애교 부리고 할 때 지가 스스로 브레이크 잡는 거지 내가 옆에서 브레이크를 대신 잡아줄 방법 없습니다 하는 게 브레이크는 지 손에 달려있는데 아무리 브레이크 잡으라고 백날 소리 질러봐요. 브레이크 안 잡아요. 더 악셀레이터 계속 밟아요. 지가 스스로 마음이 동해서 잡게 만들어야 된다. 지 스스로 마음이 동해서 잡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지가 내라 하면 지가 껍덕 넘어와야 되는 거지. 내라 하면은 갖다 심리 밖으로 도망가는데 이건 나는 내 말은 하나도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도 지가 나한테 와서 착 달라붙게 만들어야 되고 조울증도 지가 나한테 착 달라붙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 달라붙기만 하면 그 다음에 조현병은 데리고 다니시면 되고 조울증은 안 데리고 다녀도 돼요. 조울증은 지 혼자 잘 돌아다니는 놈들이니까 옆에 와서 내가 대신에 내가 말하면 내 말을 지가 존중해서 잘 듣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건 전체적으로 볼 때 정신질환의 원인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신질환의 원인을 환기하는 의미에서 잠깐 보시자면 우리 학술적으로 볼 때는 정신질환의 원인, 오늘날에서 인정되는 공인된 이론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입니다. 요 세 개, 취약성이라는 요소, 스트레스라는 요소, 대처 능력이라는 요소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을 때, 이때에 발병하는 겁니다. 요게 학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학술적인 이야기와 관계없이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를 설명드린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당사자들이 이런 성격적인 특성, 기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격적인 특성, 기질적인 특성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와 다른 기질이고 다른 특성일 뿐입니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입니다 하는 게 제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기질이 환경과 잘 맞으면 선순환으로 갈 텐데 그러면 사회적 업적이 이루어지고 자기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다 같이 이렇게 될 텐데 이게 환경과 어느 날인가부터 잘 맞물리지를 못해서 잘 맞아 들어가지 않아서 어느 날부터인가 악순환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엄청나게 커졌을 때 결국은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발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병한 이후에도 흔히 보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게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족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내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걸 멈추고 내면이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건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사자 스스로는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환경이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악순환을, 악순환적인 환경을 선순환적인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것. 이게 우리 가족분들이 해야 됩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 하나를 바꿔내셔야 되고, 크게는 우리 가정 밖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랬을 악순환과 선순환의 문제입니다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한 가지 예로서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악순환 속에 빠지게 될 때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도망가서 고립이 되게 되고 결국은 망상과 환청이라고 하는 상상의 세계 속으로 빠지게 되는가를 이야기했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헤쳐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다시 헤쳐나오려고 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게 가족의 역할이죠. 가정이 자기한테 마음이 편안 해야 되고, 가정에서라도 정말 부모와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어야 되고, 가족들이 자기한테 힘이 된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요게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이게 무조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가족분들한테, 가족분들 입장에선 치료다 뭐다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치료는 전문가한테 맡기십시오. 약 먹고 상담받고 치료는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교육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문가한테 안 되면 나중에 무조건 치료나 교육은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가족이 하셔야 되는 역할은 뭐냐? 그러니까 상당수 가족들이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자가 되려고 교육자가 되려 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들어서 애를 바꿔내려고 애를 쓰시는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가족은 애를 바꾸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가족이 하셔야 될 역할입니다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떻게 지를 잘 받아주고 내가 지하고 어떻게 잘 지낼 거냐, 어떻게 하면 지가 나한테 다가오게 만들 거냐. 가족은 끊임없이 관계만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느냐 지가 나로부터 도망가고 있느냐 이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지가 나한테 다가오게 만들면, 그래서 나한테 와 탁 달라붙게 만들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저절로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탁 달라붙게 만들 거냐. 가족들은 오직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하는 게 이제 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예요.